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거리에서 만나는 음악가들과 화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뜻 사진을 찍도록 허락해 주신 많은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그린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강아지에 대한 많은 그림이네요. 아들은 강아지와 노는 것을 참 좋아해요. 이곳에서는 강아지를 많이 볼 수 있어서 더욱 좋답니다. 아코디언을 연주하시는 음악가예요. 축제에 꽃이 되셨네요. 한국 노래를 부르시던 분도 있었어요. 거리의 모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색소폰을 부시는 분도 있었어요. 손을 흔들어 주시는 가수님이 참 정겹답니다. 10초만 찍자. 10초만 찍자. 진지한 음악가의 모습이에요. 거리의 화가들도 만났답니다. 공연을 하던 나무 밑이네요. 거리에서 화가로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물감이 묻은 바지를 입으셨네요. 진지한 모습으로 거리에서 그림을 남기셨어요. 인어공주예요. 그분이 작업하신 것이에요. 부엉이가 보이시죠? 저 부엉이는 이곳의 상징이랍니다. 저희 동네의 상징이 부엉이에요. 나비가 보이시지요?
자연에 가다 보면 이런 나비를 잘 볼 수 있답니다. 이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비예요. 뉴질랜드의 자연과 새에 대해서 잘 그려놓으셨네요. 새에 나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제 화가님이 다 완성된 인어공주 그림이에요. 음악가들이 하는 장소예요. 색색가지에 우산들로 장식해 놓네요. 지우산이랍니다. 저걸 갖고 공연을 하시는 분도 만날 수 있었어요. 성에 대한 그림입니다. 중세의 성으로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곳곳에 예술의 향기가 보입니다. 예술 작품처럼 지우산을 걸어놨어요. 물고기의 모습도 보이네요. 물고기의 모습도 보여요. 눈이 왕방울 마네요. 고래의 모습도 보입니다. 고래는 전 세계가 보호하는 종이지요. 고래가 잘 살아서 바다를 헤엄치기 바랍니다.